자녀분들한테는 용돈 잘 주세요? 한 달에 한 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수학 점수가 낮으면 대학 입시에 불리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수학을 못해 라고. 안녕하세요. 목동 교육 따라잡기 MC 개그맨 조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박상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요. 우리 아름다운 풀이 묻어있어요. 뷰티풀! 아름다움! 가득하신 공명아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또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저한테 너무 와닿는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 사연 같아요. 저는 공부가 너무 싫은 고등학교 2학년 수포자입니다. 수포자가 뭐냐고요? 바로 수학 포기자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했는데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학 과목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전 수학이 너무 싫은데 수포자로 살면 미래가 없는 걸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사연입니다. 네. 수포자. 우리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네, 네. 주변에 많죠, 수포자? 네, 수포자 많죠. 얼만큼이나 많아요? 수포자 딱 문과 가는 학생 수만큼 많고요. 그럼 수포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센터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심화된 조기 수학 교육과 선행을 하거든요. 어려운 심화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수학을 놔버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고등학교 과정 하는 아이들이 되게 그래요?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수포자였기 때문에 이 사연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인가요? 그 정리 있잖아요. 그 정리를 내가 왜 해? 이미 정의해놨고 정리를 해놨으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진하였거든요. 학습 부진하. 수학 점수가 4점이었습니다. 와, 그런 점수도 4점. 있네. 그런 점수가 있냐고요? 그런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수학 점수가 낮으면 대학 입시에 불리해요.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되면서 문이과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고 이제 문과 계열의 학과들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문과 학생들의 설 자리가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단 한 문제라도, 단 두 문제라도 내신에 반영되고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낸 것들,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미약한 모습을 조금 성장시키는 모습을 하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수학을 못해 라고 하더라도 어문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 중국어나 일본어를 좀 더 해서 시험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전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학 네. 4점 받아도 수학 점수가 4점이었습니다. 지금 가능하죠. 너무 예,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름 포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제 공명화 센터장님과 제가 읽겠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또 연기하면 또 공명화 센터장님과 네, 대종상 수상... 이놈의 자식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최근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용돈 문제인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용돈으로 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 금에 다 학원을 가다 보니 저녁도 먹어야 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데 5만 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치. 아빠, 저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야, 한 달에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안 돼. 10만 원으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녁 사 먹을 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 네 학원비만 해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 용돈 못 올려준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저요, 용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도 못 잡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반대로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뭐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이제 반대가 됐는데 센터장님은 어릴 때 네. 학창시절에 용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달에 한 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만 원. 그때가 이제 지금과 물가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시에 항상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거든요. 하드가 한 50원,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글쎄요, 저는 용돈을 받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주세요, 이렇게. 지금 자녀분들한테는 용돈 잘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자녀가 넷인데요. 네, 어머나. 많이 들어가시겠어요? 네, 많이 들어가죠. 그 일상에 필요한 그 것들은 다 제공이고 개인적인 그것만 이제 용돈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만의 어떤 저축,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뭔가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뭐 이런 것도 좀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저는 아울러서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센터장님은 중학생이 네.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용돈을 받아야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 물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을버스가 950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 되게 많잖아요. 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네. 한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 주는 게 좀 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4만 원? 네. 야, 부족한데요. 많이 부족한데요. 2022년 하나은행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고등학생 월 평균 용돈이요 6만 4천 원이에요. 그리고 중학생은 4만 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4만 원. 그러니까 이 통계는 네. 그러니까 생필품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 부모가 다 제공하되 네. 네가 혼자니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용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를 얼마면 될까? 줘야 돼.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뭐 6만 4천 원 좀 지적. 깔끔하게 하고요. 깔끔하게 카드 하나? 예 고등학생 10만 원. 예. 네. 중학생 6만 원. 네. 아, 후하시네. 네, 좀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 주거든요. 뭐 충분히 자기가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모아서 뭔가를 사겠다고 지금 아주 들떠 있는데, 자 기다려. 너 중학생 되면 6만 원이다. 2년만 기다려. 명확하시네요, 선생님. 명확합니다.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고등학생 되면 10만 원을 줄 거고, 중학생이 되면 6만 원을 줄 거다. 그러나 대학을 가는 순간 모든 건 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지. 정말 현명하십니다. 10만 원, 6만 원. 대학 졸업하면 이제 줘야지. 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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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센터장님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써봐야지 4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걸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그 3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예, 미리 목돈을 주고 아이들이 예,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봐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친구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용돈을 올리고 싶어요. 용돈 올리는 팁 없어요? 일단은 이제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 내가 영어나 수학 이렇게 몇 점씩 오를 때마다 엄마가 나에게 인센티브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웬만한 엄마들은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치. 오케이, 땡큐. 그 부모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딜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 동정심 유발 네. 혹은 뭐 땡걸로 돌아다니세요. 거짓 걸로 돌아다니면서 나의 결핍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네, 화장님 필요하다. 상당히 좋네요. 네. 끝으로 네. 우리 부모님과 학생에게 또 네.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막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우리 청소년 시기를 같이 잘 극복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목동 교육 따라주시기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